안녕하세요. 불금불금TV의 불금입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에서 지난 5월 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로즈볼 스타디움을 시작으로 전 세계 스타디움을 돌고 국내 팬들과 마무리하는 의미로 오는 10월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의 앙코르 콘서트를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와, 엄청난 일이죠? 이에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서울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도 추가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조만간 공연 일정을 확정 후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9일 오리콘 차트에 따르면 지난 3일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10번째 싱글인 Light Boy With Love는 61만 1천 포인트로 오리콘 주간 싱글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자, 해외 아티스트 가운데 싱글 발매 첫 주만에 60만 포인트를 돌파한 기록은 방탄소년단이 최초라고 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방탄소년단은 이번 싱글로 지난 앨범 Fake Love Airplane Part 2가 세운 기록인 다시 54,829 포인트를 훌쩍 넘긴 기록입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다음 앨범에서는 첫 주만에 100만 포인트 넘는 거 아닌가도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이제 방탄소년단 기록은 또 방탄소년단만 넘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마무시한 기록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앨범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탄소년단과 아미가 소통할 수 있는 공식 팬 커뮤니티가 생긴다는 소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8일 BNX는 위버스에 새로 개설된 방탄소년단 공식 팬 커뮤니티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대박이죠. BTS 위버스는 지난 2일 오픈 하루 만에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대만 애플 앱스토어 소셜 네트워킹 무료 앱 인기 차트 1위, 미국 차트 4위에 진입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히 가입자 100만 명 중에 해외 유저 비율이 약 88%에 달해서 정말 세계적 아티스트 팬 커뮤니티에 특화된 글로벌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자, BNX 관계자는 전 세계 팬들이 방탄소년단과 위버스에 보여준 큰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 커뮤니티로서 팬들을 원하는 기능들을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서비스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입자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하고 팬들의 성원에 또 보답을 하고자 가입자 100명을 추첨하여 방탄소년단의 공식 응원봉인 아미밤을 선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네, 저도 한번 이번에 가입을 해보도록 좋을까? 어쨌든 방탄소년단 다시 한번 화제가 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금별금TV의 별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